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2년 동안 회식 한 번도 못해서 그랜드 워커힐 사장님께서 거기로 회식 장소로 정해놔서 한번 오늘 거기 가서 워커힐 뷔페 음식 한번 먹방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 워커힐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산화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워커힐은 지금 두 번째 가는 건데요. 회식으로. 두 번째 가서 가격이 원체 비싸고 하니까 한번 먹으면서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한번 제가 구독자분들 대표로 한번 가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랜드 워커힐 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가는 거죠, 여기. 그렇죠, 올림픽대로. 근데 이걸로 이제 어디야? 춘천 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 강원도 하는 거 엄청 밀릴 거야, 이번 주에. 그래. 다 다음 주에 되면 출발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오늘 가면 못 탄다, 진짜. 저 멀리 보이는 길 그랜드 워커힐입니다. 우리 거기 가야 돼요, 지금. 자, 워커힐 도착했습니다. 워커힐 도착했습니다. 어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하에서 호텔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에서 호텔. 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 뷔페 왔는데 먹을 게 원체 많아갖고 이거밖에 못 갖고 왔어요. 이거 한번 갔다가 또 와야죠. 이거 소주, 아 소주 엄청 세네요 이거. 화요일까 이거 언니네. 우리 공장님 거 봐요. 이거 갈비만 갖고 오셨네. 이건 나중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느끼해서요. 네? 제일 처음에는 해부터 잡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 사람 했어요. 아, 그러세요?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뷔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많이 드세요. 예?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티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이제 핫데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 동전선 사장님. 장모님. 안녕하세요. 여기요, 누구냐? 공연장, 공연장. 짱이요. 오늘 동전선 회식날 사장님. 신기짱입니다. 워크힐. 오. 한마디예요, 한마. 우리 박사님.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요? 5년 만에 한 번. 제일 고민이 안 온 사람이에요. 너무 자주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나갖고. 아니, 고민이 안 온 사람, 고민이 안 온 사람. 고민이 안 온 사람. 예, 좋아요. 안녕하세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하자. 동호선 사장님, 짱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우! 여기 뭐 있어? 아니, 나는 좋아요. 강과장님, 음식 맛이 어떠세요? 아,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드셨어요? 네, 지금 계속 먹는 중입니다. 얼른 드세요. 네. 공장님. 네.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네. 퇴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워요. 다음에 언제 또 와요? 아. 언제 또 와요? 다음에 그랜드 워커힐 그랜드 워커힐 그립다. 다음에 또 언제 또 만날 날이 있겠지. 음식 괜찮았다. 한 사람당 15만원인가봐 그래. 괜찮긴 했어. 멋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 어? 멋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 쏙 들었어? 응. 음식 맛있었고? 맛있었어.